시흥시가 거북섬 상권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올해 투입되는 예산만 50억 원에 달하는데요. 단순한 행사성 사업에 치우치고 있다는 지적이 시의회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1일과 22일 이틀간 시흥 거북섬 별빛공원에서 열린 알로하 뮤직 페스티벌 현장 사진입니다. 500석 규모의 의자가 객석에 마련됐지만 앞좌석만 겨우 채워졌을 뿐입니다. 뮤지션들의 공연과 하와이안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즐기는 행사였는데 관람객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행사에는 모두 1억 5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메인 시간에, 메인 무대 시간에 그 맞춰서 찾아갔는데 자리가 정말 휑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앞자리에 10명? 그리고 모두 다 합쳐서, 관계자까지 합쳐서 100명의 사람들을 위한 1억 5천짜리 행사. 이건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흥시는 축제를 통해 시민들이 문화예술을 즐기고 침체된 거북섬 상권도 활성화하자는 취지였다고 밝혔습니다. 곳곳마다 그래도 마을형 축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본적인 생각하에 뭐 정말로 유명 가수 콘서트를 보여드릴 수 있는 문화예술회관은 없지만 마을마다 마을 성격에 맞는 문화축제는 해드리는 게 저는 시민의 이 문화예술에 대한 이 갈급함을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는 길이지 않을까 생각해서. 올해 거북섬에 투입되는 행사성 예산은 50억 원에 이릅니다. 시흥시는 다양한 축제 개최로 거북섬에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이지만 근본 방안이 아니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거북섬은 관광지라고 하지만 여름 한철 그 해양 레저 스포츠 관련한 이런 내용들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와서 할 거리가 없고 볼거리가 없고 먹을거리가 없다는 게 관광지로서는 아직 부족한 단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시흥시는 축제 홍보에 보다 주력해 관광객을 끌어들이겠다고 밝힌 가운데 여름철 반짝이 아닌 사계절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BTV 뉴스 조윤주입니다.